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레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읍시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버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어,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감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이 원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년마다 이 원단의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기대하면서 또 받았었고 또그 원단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순간, 순간들마다 항상 되돌아보면 감사와 감동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커버넌트 홀에 스크린으로 이렇게 화면 전환이 딱 되어지죠. 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장소, 즉, 갈릴리 홀에서만 들을 때도 옆에 그 스크린이 있어서 윙 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한 글자 한 글자 보여지거든요. 그게 또 다른 어떤 감동이 도 되어지는 거죠. 제,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저 구분당이라 말하죠. 그때는 그냥 이렇게 탁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 또, 또 다른 감동이 있는데, 또 지금은 탁 하고 바뀌니까, 어, 뭐, 어쨌든, 그때는 그때대로, 또 지금은 지금대로 다 감동이 되어지는데, 아 어, 원단 메시지 듣는 게또 지난주 말씀처럼, 어, 우리가 너무나 또 어떤 문화이기도 하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 당신은 원단 메시지 듣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해봤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각자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뭐, 새벽 일찍부터 왔다. 이건 뭐 기본일 거고요. 제가 랩런트 사역할 때는 이 아이들이요. 학기 중에도 새벽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만큼은 5시, 6시에 오더라고요. 줄 맞고 자리 서고.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셨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제가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저는 그것까지 해봤더라고요. 어, 군대에서 외박을 날짜 맞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을까? 내가 왜곡된 기억이 아닐까 해가지고요. 한번 달력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그때가 2005년 12월 31일인 거예요. 제가 05군번이거든요. 그때가 토요일이었으면 토요일. 그러니까 토일 주말 외박을 나온 거죠. 주말 외박을 나와서 같이 나온 동기들은 옆에서 이제 게임하고 있고 어떤 게임이냐? 와우. 와우 아십니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그거 저는 도저히 했습니다. 이렇게. 모르시나 본데. <laughs> 그거 그거 아이들이 그거 하고 있고, 저는 딱 그때 당시 그 시간에 헤드폰 쓰고 말씀 듣고 있고. 물론 그전엔 저도 게임을 했죠. 그 시간에 딱 멈추고 이제 말씀을 들었었는데, 거기까지 왔습니다. 군대 외박을 원단 메시지 듣기 위해서 나와서. 아, 어, 뭐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와 감사와 감격 속에서 말씀을 받아왔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올해가 더 특별히 더 감사하고 또더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작년에그 2022년 어, 정말. 정말 매주마다 기적의 연속과도 같았던 그 라스천 그 헌신을 통해서 말씀대로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 본당헌당이 되어지는 언약 성취의 경험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올해의 말씀이요 저는요 이렇게 선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그리고 헌신을 했던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3 7 나라 5천 종족 보그마를 이룬 이 일에, 이 공동체를 내가 너희를 기쁨으로 사용하시겠다면서 선물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주시는 그 느낌을 저는 받는 거죠.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니 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께서는 2023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 초월적 음달에 반드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일을 우리가 체험하겠다, 뭐 도전하겠다, 그 이전에 이 일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붙잡는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절대 계획이라는 거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원의 강단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일들 중에 단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단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그렇습니다. 어, 벌써 스타트만 했던 이 운동이요. 이미 지난주 뭐 시작되었지만 그 전부터 계속 움직임이 있었고 지난주에 발대식을 통해 시작했는데 벌써 조금씩, 조금씩 되어져 가는 것들이 눈에 선이 보여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쯤은 2부, 3부 예배 시작할 때. 잠깐 앞에 나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채워져 가고 있는지. 진짜 벌써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시는 25의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무엇에 1만 출석 성도로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우는 스타트만 운동 하나님의 말씀과 24소통하며 그 말씀을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흐르게 하는 사천 망대 운동 그리고 237 나라에 237개의 선교 망대를 세우는 237 치유 운동에 언약적 도전을 하시어 이 일의 주인공으로 다석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수요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만국이라 하면 직접적으로는 어떠한 나라, 어떠한 민족을 지칭해서 말 그대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이걸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물.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또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저는 붙잡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기업, 상속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주신다는데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신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기준대로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어떤 과거들이나 감추고 싶은, 또 어떤 오늘의 문제나 어려운 환경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아직 불확실한 미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오는데,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올한해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할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추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단이 누구였냐?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뭐를 말하냐? 육신적인 것은 악할 뿐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선하다. 완전 이분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은 영을 악으로 몰두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해야 돼. 그리고 너희 자신이 그 육신적인 욕망에 넘어가지 않도록 육체를 철질 쳐서 복종시켜야 돼. 라고 말하는 극단적 금욕주의. 이걸 말하기도 하고 또 완전 또 반대로 갑니다. 어떻게 하냐. 자,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방임해도 돼. 육체적인 쾌락, 타락. 그런 거 영과 이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 미칠 수 없어.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가볍게. 무겁지 않게.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라고 그런 극단적 방종주의, 극단적 금욕주의로 가던가, 극단적 방, 방종주의로 가던가. 이렇게 추구하도록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전한 거죠. 이 중에 디모데가 사역하던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 극단적 방종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에 들어와서 뭘 말하냐? 혼인 금지해라. 왜 성욕. 으, 음식 금식해라. 왜? 식욕. 육식 제한해라. 그런 가르침을 계속 전한 겁니다. 그 성도들에게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겁니다.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떠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즉, 그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시하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음식물을 예로 들어서 시작한 이 말을 이제 모든 것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말이 바로 오늘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그것을 왜곡되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쓰인 새에 있어서도 버릴 것이 전혀 없으니 주신 것들은 오직 감사함으로 다 받아라 그리고 누려라 그렇다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시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감사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주님 그 모든 것에 감사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체험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시편 34편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니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해를 하게 되는 많은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라고 반문하느냐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왜 나에게 안 좋은 것들만 주십니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선들은 온전히 뭐냐? 우리 인간의 주관적인 기준과 생각대로, 즉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와 간극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하냐? 그냥 잘해주는 사람 아닙니다. 뭐냐? 내 기준에 따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뭘 줬는데 내 기준에 안 맞아.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내 기준과 안 맞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그 그 시선으로 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또 그렇게 들어줄 때만 하나님이 선하신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나 중심의 생각 나 기준 내 기준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한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기준에 맞는 것이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그 선한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이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그때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세계를 보시면서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좋았다. 영어로는 보니까 굿. 다시 말하면 선하다.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기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르게 말하면, 보식의 심이 선하였더라.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인간의 기준처럼 착하고 아름답고 예쁜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하다라는 거죠.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 적지적수하라 즉 알맞은 땅에 알맞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흔히 나무가 오래 산다고 하는데 어떤 나무가 오래 사느냐 그냥 땅에 심어놓은 게 아니고요 알맞은 땅에 알맞게 심겨진 나무가 오래 산다라는 거죠. 얼마나 오래 사느냐, 봤더니요. 그냥 100년, 200년 정도가 아니라, 알맞은 땅에 나무를 알맞게 심으면, 500년이고 1000년이고 무탈하게 자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천연 기념물들, 2000년대 은행나무, 알맞은 땅에 알맞은 나무가 알맞게 심겨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맞은 땅에 알맞게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이 중요하다. 또는 만남이 중요하다. 배경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직장, 뭐, 도시, 환경, 이런 거중요하다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환경과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무는 그의 알맞은 땅에 심겨져야 되고, 물고기는 그의 알맞은 물에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창조 원리대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잘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과 현실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위의 현장과 환경과 개인과 가정, 그 후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정말로 아파하고 있는 개인들 너무나 많고요. 그로 인해 깨어지는 가정들, 뭐, 실수, 셀 수가 없습니다. 상처 입은 후대의 모습들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느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뭐냐? 저희 가정이 다 모이면 어, 안 세워지네요. 한열열명1 3명 되나? 아, 이제 속에도 막 있고 뭐 어디서 이제 어, 굉장히 많아요. 아들 셋에 딸 하나니까 이제 이제 아들 계속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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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낳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사진에 딱 찍어서 카톡에 올려 놓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제 자동차를 고치려고 필요해서 보다가 저희 아버지 카톡 프로필을 많은 걸 보다가 봤더니 그 가정이 너무나 화목해 보였나 보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차를 고치면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야 제가 참 대단하다 느꼈던 게,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제 왜왜왜 왜, 왜 이렇게, 뭐, 죄송 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왜 이렇게 화목하고 하냐 하면서 왜 그럴 수가 없는지 아들이 목사고 뭐 아내가 뭐 전도사고 뭐뭐 뭐고 뭐고 뭐, 뭐, 뭐 하면서 복음을 쭉 얘기했는데 영접은 그래서 어마 보고 영접시키러 가라 이렇게 하셨다는데 어쨌든 뭐냐 가정이 깨어진 화목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건 후대는 상처 입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모습들이 그냥 개개인의 어떤 가정의 특정한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고 어떤 면에서는 완전 주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보통 그런 모습들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여러 매체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무엇이냐 김문숙 작가가 극본을 쓰고 송혜교 씨가 이제 주연을 맡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이제 제벌집 막내 아들 다음이 더글로리다. 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 그거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더글로리? 아, 역시나.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항상 전무하시니까. 저처럼. <laughs> 아, 저도 역시는못 봤습니다. 아, 언제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교육자 수양회였어요. 좀수양회면 이제 사역도 없고 조금 쉴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때 좀 봐야 되겠다. 넷플릭스는 못 보더라도 유튜브에 그 (60분짜리) 요약이라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이거엔 걸 오늘 이거 메시지 준비한다고 넷플릭스 유튜브 3일 동안 미디어 금식하고 <laughs> 보지도 못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알아는 봤습니다 이제 자료만 조사해 봤어요 대략적인 스토리가 뭐냐 유년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철저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이제 그렸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극중에 송혜교 씨가 연기하는 이제 문동은이라는 사람인데 그 여자를 어린 시절 다섯 명의 가해자가 이제 학교 폭력을 가한 거죠. 근데 그중에 한 명의 가해자의 이름이 뭐냐? 이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 크리스천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설정이 이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회 인사들이 모여서 이제 친목의 장이 그 교회입니다. 말그대로 대형 교회 한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겠죠. 그 딸이기 때문에 예배 꼬박꼬박 잘 드려요. 모두 아냐? 성가대원하면서 교회 안의 활동 너무나 잘 합니다. 그 미술을 하는데. 사회적 인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어요. 이제 웃으시는 사람들이 이제 보는 사람들인데 한두분 나오십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그 사람의 실상이 뭐냐 난잡한 사생활, 성생활과 심각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인 겁니다. 이거를 그 엄마 즉 사모님이겠죠 당연하게 봐요. 야좀 약한 약은 없냐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제가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자료조사입니다. 자료조사. 보니까 다 이걸로 배워요. 이제 기사, 나무 위키, 뭐 이런 걸로. 뭐라 써있냐. 대형교의 목사의 딸이라는 이 설정과 난잡한 사생활이라는 이두 설정이 서로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있을 법한 캐릭터를 만들어냈다라는 평가다. 왜냐. 실제 현실에서 대형교의 관계자들이 신앙이란 미명 아래 버리는 일들을 보면 전혀 허무 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아, 참 씁쓸하죠. 참 씁쓸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시선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모습은 또 최근에 화제 일으켜준 수리남. 수리남도 못 봤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황정민 씨가 연기했던 그 전요한이라는 그 캐릭터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냐? 제가 봤더니 역시 나무위키에서 명대사가 나오는데요. 빠지지 않는 일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속,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계속 들먹거리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꾼인 거죠. 들으면서, 저도요, 참 죄송한 표현인데, 그럴 수 있겠다. 워낙 사기꾼들 많으니까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와 목회자가 타락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거고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개인도, 가정도, 후대도, 사회도, 시대도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잃어버린 채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삶이, 개인이, 사회와, 가정이, 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제공해야 되는 교회가 무너져버렸으니까. 그런 무너진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삶이요.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배경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부모와 배경을 잘못 만나서,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돈이든, 실력이든, 재능이든, 배경이든, 환경이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선하게 누릴 수 없는 것들인데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 속에서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나에게 되려 악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 없으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그 인간의 어떤 노력과 성실로는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그 영의 상태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착함으로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죄의 문제를 절대로 씻어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어떠한 세상의 돈과 권세와 배경으로도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아파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선한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떠나 무너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 회복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로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나를 억매고 있는 그 모든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만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많이 가지면 살, 많이 가지면서 살면 되도록 속이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의 결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배경 앞에서 필요한 건 돈, 배경, 환경 이전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고 또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발판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원단 말씀처럼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꾸 조용히 죽이고 있는 나의 상처에서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역의 성도님들을 뵙고 그분들의 삶의 포럼을 들을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는 완전한 발판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구나.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 등등의 모든 시간들을, 그 모든 문제들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나와 똑같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발판으로 삼으셨구나.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포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일생을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실지, 237 치유 서비스로 서게 될 나의 미래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누리는 행복 속으로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면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십수 년의 세월을 노예로 죄수로 지냈던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과거는 발판이요,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보장 속에 있으니 오늘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중껑마의 영적 자세를 말씀하셨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진짜 2022년 하반기 최고의 유행어였습니다. 얼마큼 유행어냐? 광고, 미디어, 예능, 뉴스, 그 썸네일, 심지어 정치인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밈으로 막 활용되는 거예요. 어떤 프로게이머는 반대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프로게이머가 진짜 1인자 프로게이머인데 뭐라 말했냐. 중요한 건다 꺾어버린단 마음이다 <laughs> 보니까 이 사람의 그, 그, 뭡니까, 그 아이디가 무릎이에요, 무릎. 내 앞에 다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죠. 철권 게이머라던데. 어쨌든. 근데 어떤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의지를 북돋고 확신을 갖고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 나 자체, 나 자체가 무너져버리면 멘탈이 흔들려버립니다. 그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한 결심과 다짐 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작심 3일. 또 포기하면 편하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스스로의 다짐과 결단을 보고 뭐라 말하냐? 명상이라 합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된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이룰 것이다. 아무리 되뇌이고 아무리 되뇌여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압도적인 상황 앞에 맞닥뜨리면 흔들려 버리는 게 우리의 멘탈입니다. 저 이번 주에 최강야구 보니까 이대호 선수 나왔더라고요. 타석에 서니까 그 대학 선수가 흔들려 버려요. 마인드가. 그동안 잘 던지다가요. 내 앞에 누구? 작년에 골든글러브 탄. 나이 저보다 한살 많습니다. 마지막 시즌이 정말 역대 시즌을 보낸 그 사람 앞에 딱서 있으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뭐가? 멘탈과 마음이. 압도적인 상대 앞에서. 그러니 꺾이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될 거야. 의지가 아니라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이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좌절하지 않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갈 거야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좌절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선하신 나의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오른손으로 지금도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놓칠 수 있겠지만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그 약속을 당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심을 믿으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상태, 나의 수준, 나의 상황,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심을 나와 상관없이 바라보는 마음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그 은혜로 사는 것이고요.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마음만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영적인 시스템을 오늘 만들어서 오늘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는 선한 것임을 알고 감사로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5절, 4절과 5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요. 모든 것에서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감사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역자들 하는 말이 뭐라 말하냐? 기도는 마치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 그래서 호흡이 없으면 사람이 시들어가고 말라가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이 날로 시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아마 여러분의 삶의 순간들 속에 생각해 보시면, 어느 날은, 어느 순간은 나에게 기도가 끊어져 버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바빠서, 아파서, 마음의 화와 짜증이 가득해서, 귀찮아서, 피곤해서 기도를 끊어 버린 시간. 어, 저는 그런 순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데 그런 순간들을 조금 지나고 저렇게 관주해 보면, 마치 내 영혼이 조금 시들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힘이 이렇게 빠져 있고.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살아나는 것들을 저는 확인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다이몽스 마찬가지고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 다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랩런트들에게 꼭 갖추게 하고 싶은 거 뭐라 말씀하시냐? 기도의 습관, 기도의 틀,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 그렇게 중요한 게 기도일 것인데, 누군가 저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정식 기도를 합니까? 나의 하루의 주인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시기도 하는 거죠. 나의 모든 순간들에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무시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그 사건과 문제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야 될 시간표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니까. 이미 나의 모든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졌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며 나를 잘 경영하고 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나를 덮을 수 없도록, 어떤 상처와 한계도 나를 막을 수 없도록 이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기도수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부원단 말씀처럼 응답 25호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한 크리스천 유튜버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합니다. 크리스천은 내 안에서 뭔가 동력을 끌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에 무한한 창고가 있고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무한한 창고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함께하는 그 관계가 바로 신앙 생활이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즉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완전한 계획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호 신뢰하고 내명체를 네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감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항상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고, 기도할 제목이 없고, 왜 그러느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 속에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이 다른데서 오지 않아요.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냐? 말씀의 힘에서 옵니다. 기도의 힘은 반드시.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의 힘이 곧 신앙생활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삶에 우선에 두고 항상 듣고자 방향 맞춰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붙잡고자 하시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한 해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52주 공예배에 내가 승리하겠다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말씀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잘못 붙잡겠습니다. 힘이 없어서, 신앙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그저 듣기만 해도 됩니다. 듣기만 해도. 앉아서 듣기만 해도.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이,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살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다면 모든 것에서 말씀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문제마다, 선택마다, 갈등마다, 고민마다 말씀을 선택하시고 어떤 일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만남 앞에서 말씀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여기서 내 발이라고 할때그 원어를 보면 단수를 씁니다. 단수. 하나, 하나.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딛고 있는 그한 걸음. 그한 걸음, 그한 걸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하나, 그 하나. 그 구체적이고 그 세밀한 하나, 하나의 행위를 가리켜 내 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발, 그한 걸음, 그한 행위를 비추는 등은 어떤 등이냐? 어떤 스포트라이트처럼 쨍하고 저기까지 비춰지는 하이 뭐 하이빔입니까? 그것처럼 그게 아니라요. 저 멀리까지 비춰지는 그 빛이 아니라 아주 작은 등잔 하나. 우리 말로 오늘 말로 하면 손전등. 내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비춰 나가는 그 손전등. 그게 바로 내 발의 등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그 순간순간 순간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오라고. 그러니 말씀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이번 주 말씀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행동, 이 행위, 이 만남,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행동이고 선택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시라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그것을 붙잡고 모든 것에 감사로 말씀을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로 기도와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에 이런 건 나에게 필요 없어. 나에게 쓸모 없는 거야. 아, 나 이거 안 좋아. 나에게 나쁜 일이야. 그래서 자꾸 내가 상처받게 하고 가정의 만남에 부모의 나의 배경에 나의 능력에 나의 오늘의 상처받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어지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모든 것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지키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치유와 회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감사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역시, 나 자신 역시, 그리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채우는 스타트만 운동, 현장을 회복하는 사천망대 운동, 그리고 본격적인 성교가 시작되어지는 2, 3일 치유 운동.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지금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 삶의 걸음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복음의 한으로 바꾸셔서 현장 살리는 일에 도구로 활용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축복과도 같은 선한 만남들을 계속 주셔서 그 만남이 생명 살리는 통로로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풍성히 활용하시도록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기쁨으로 쓰인 바는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음에 감사하게 되는 감사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 삼신의 나라 오천족보음의 방향 맞추시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추월적 응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